아마추어 리그. 아마추어 축구 발전을 응원합니다. 고할레 화이팅! 고할레 아마추어 리그. 아마추어 발전을 응원합니다. 고할레 화이팅! 고할레 아마추어 리그. 아마추어 축구 발전을 응원합니다. 고할레 화이팅! 고할레 아마추어 리그. 아마추어 축구 발전을 응원합니다. 고할레 화이팅! 고할레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고할레 유효입니다. 자, 고할레 리그가 오늘 개막했는데 제가 작년에 미국을 다녀와서 고할레 리그를 오픈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또 마침 이렇게 리그가 열려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또 이번 리그는 건국대학교 총학생회 청심과 함께 이 리그를 또 만들게 됐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총학생회장 조현규라고 합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2019년도 건국대학교 고할레 리그전은 총 12개의 팀이 참가를 하며 매주 일요일 7대7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준 높은 아마추어 축구 리그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 축구 동아리 체육교육과 소모임 RS입니다. 상대팀도 그 체육교육과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뭐 할만한 것 같고 홈그라운드인데도 이 정도면.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건국대학교 아마축구부라고 하고요. 저희 이제 주로 체육교육과 학생들이랑 다른 과 학생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소모임으로 이렇게 매주 화요일 목요일 운동하고 있습니다. 상대팀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한번 두고 이제 지금 경기가 진행 중이니까 두고 끝나고 보면 알겠네요.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네, 저희는 뭐 질 거라고는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하고 나와서 네, 경기 끝나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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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할레는 아마추어를 위한 채널이죠. 아마추어의 진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점점 발전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저희가 고할레 리그를 작게 지금 12팀, 13팀이 와서 지금 리그를 돌아가고 있는데 점차 3개월 단위로 점점 학교를 늘리고 팀도 늘려서 모든 아마추어들이 리그에 참여할 수 있는 리그를 만들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이 기회를 계기로 해서 건국대학교의 아마추어 축구 리그가 좀 더 발전했으면 하고 또한 고할레에서도 좋은 소스가 돼서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할레 아마추어 리그! 아마추어 축구의 발전을 응원합니다! 고할레 화이팅!